안녕하세요. 국토 브이로그입니다. 해외로 나가는 첫 관문, 인천국제공항. 그곳으로 가기 위해 지나는 다리, 인천대교. 설렘을 안고 달리는 바다 위의 길, 인천대교를 달려봅니다. 어느덧 완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이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.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을 날려버리려 해외로 가기 위해 인천대교를 지나 공항으로 가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인천대교는 인천 연수구의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를 잇는 다리입니다. 교량의 총 길이는 18.38km, 그중 사장교 구간은 800m로 우리나라에 있는 사장교 중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. 사장교란 높은 주탑과 다리를 케이블로 연결하는 교량을 말합니다. 인천대교의 주탑은 그 높이가 238.5m로 63빌딩과 맞먹는다고 하니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죠? 인천대교를 멀리서 보면 일직선으로 뻗지 않고 U자 모양으로 꺾여 있는데요. 그 이유는 바다의 항로와 육상의 도로가 직각으로 만나요. 다리 아래로 배들이 지나가기 쉽기 때문이라고 하네요. 다리의 디자인 하나에도 깊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공항 가는 길에 잠시 여유가 있으면 인천대교 기념관을 가보시는 것도 추천하는데요. 이곳에서는 인천대교의 건설 과정과 국내 교량 건설 기술력 등을 둘러볼 수 있고, 특히 송도국제도시와 이어지는 인천대교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하기에도 좋습니다. 인천대교는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한 드라이브 코스로도 제격입니다. 굳이 공항을 갈 일이 없더라도 가끔 가슴이 답답할 때 탁 트인 바다 위를 달려보면 어떨까요? 세계와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관문, 인천대교. 그 설레는 바다 위의 길로 떠나보시죠.